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한테 무슨 말씀을 드릴까 고민하다가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우리는 나쁜 운을 모두들 싫어합니다. 이런 이제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나쁜 운 그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그렇죠. 나쁜 운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모두들 싫어합니다. 저도 싫어하고 여러분들도 나쁜 운은 싫어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런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쁜 운을 나 싫어해. 나는 나쁜 운하고 평생 안 만나고 싶어. 나쁜 운은 내한테 안 오면 좋겠어.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싫어하든 여러분들이 나쁜 운을 만나고 싶지 않더라도 나쁜 운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들 곁에 옵니다. 우리들 곁에 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거라 그러면 우리는 나쁜 운이 도대체 뭐야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나쁜 운을 우리가 알고 나쁜 운을 이해함으로 해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한 대 되게 얻어 맞는 것보다는 살짝 한 대 맞는 게 낫죠. 그 충격을 우리는 줄일 수 있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한 대 맞는 걸 피할 수는 없죠. 예, 이렇게 맞는 걸 이렇게 맞는다. 이 정도는 됩니다. 예, 내리는 비를 오늘 만약에 비가 내린다 그러면 저 내리는 비를 우리는 안 내리게 할 수는 없어요. 비 안 내리지 마라 한다고 비가 안 내리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죠. 단 비가 내리면 우리는 우산은 준비할 수 있죠. 우산. 우산을 준비해서 비를 덜 맞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나쁜 운을 우리가 피할 수 없다고 그러면 그 나쁜 운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이해해서 그 충격을 줄이자. 이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사주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극성 이제 요 할아버지가 북극성 아이콘이죠. 요거를 이렇게 이제 클릭을 하면 사주가 딱 뜹니다. 그러면 아무나 하나 견본 사주 넣어보겠습니다. 1955년 2월 5일, 그 다음에 뭐 미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주를 하나 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보통 나쁜 운은 자기 사주에서 어떻게 그 알 수 있습니까? 나쁜 운이 뭐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그리고 또 나쁜 운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렇게, 이제 언제쯤 온다, 또 어떻게 나타난다. 이런 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아무래도 좀 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자기 사주를 보는 거예요. 사주. 요 사주에서, 이제 육신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식간도 있고, 십연승도 있고, 밑에 뭐, 이렇게 이제 사주 신살이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점점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이 보는 게 예리해집니다. 뭐 보이는 게 자꾸 많아져요. 이걸 예, 그러다 보면 거기서 이제 자기 사주에 자기가 딱 타고 나섰을 때 자기한테 이제 도움되는 그런 운들이 있어요. 그 운들을 우리는 이제 합해가지고 희신, 이제 기쁠 희자를 써가지고 희신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니면 썰용자를 써가지고 용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주에 희신이나 용신도 있고 다 희신과 용신만 있는 사주는 극히 드뭅니다. 거의 없어요. 예. 그리고 또 사주를 어떻 보니까 굉장히 싫어하는 거, 나쁜 거, 그걸 갖다가 우리는 기피한다, 기신, 그 다음에 싫어한다, 이래가지고 흉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사주를 보면 희신과 용신, 이제 좋은 거죠. 예, 좋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기신과 흉신, 나쁜 것도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볼 줄 알아야 되죠. 그럼 그걸 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하죠. 희신과 용신은 여러분들이 자꾸 영양분을 많이 줘가지고 그 힘들을 키워야 돼요.
예, 그걸 자꾸 써가지고 그 능력들을 점점 키워야 되고, 그리고 흉신과 기신은 그걸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자제하고, 그리고 그걸 안 쓰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쪽으로 영양분을 많이 줘가지고 힘을 키우면 자꾸 좋은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나쁜 거를 갖다가 자꾸 달래가지고 그걸 안 쓰게 되면 나쁜 게 줄어들겠죠. 아예 없어지진 않습니다. 물론 없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수행을 많이 하신 이제 그런 이제 아주 훌륭한 분들, 그런 뭐 그런 분들이나 그게 가능하지, 이제 일반인들, 이제 저처럼 보편적인 사람들은 그런 게 이제 가능하지가 않죠. 자, 일단은 이렇게 자기 사주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대처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여기 운이에요. 운, 이게 대운이거든요. 이 대운은 10년 주기로 옵니다. 하나 나타났다 그러면 10년이에요. 하나. 그리고 두 개 나타나면 20년, 세 개 나타나면 30년, 네 개 나타나면 40년. 그러면 여기는 지금 7개가 나타났거든요. 자그만치 80살까지 이 운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도 우리는 이제 좋은 거를 희신이라 그랬죠. 희신이 나타나기도 하고 기신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희신이 나타나면 걱정할 거 없어요. 왜, 이거 뭐 좋은 일인데 그걸 뭐하러 걱정합니까? 아니, 좋은 일인데. 예. 근데 우리가 싫어하는 거는 이제 기신이에요. 기신. 예. 기신은 나타나면 어떤 일이 있느냐. 예. 화끈하게 딱 그거 하겠습니다. 여러분 몸이 안 좋아집니다. 첫째. 기신이 나타나면 건강이 안 좋아져요. 예. 왜 막 신경 쓰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뭐 억울하고 분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잖아요. 왜? 하나 나타나면 10년이니까. 네, 나타났다면 10년이니까. 그러니까 몸이 성할 수가 없죠. 왜? 이 마음하고 몸하고는 의외로 친합니다. 네, 그래 마음이 불편하면 몸이 병들죠. 몸이 병들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이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 귀신이 나타나면 여러분 몸에는 병이 생깁니다. 마음에도 병이 생깁니다. 마음병을 우리는 이제 괴로움, 뭐 이제 뭐 슬픔, 분노, 억울함, 뭐 원통함, 뭐 이런 걸 이제 이야기를 하죠. 예, 그래서 운에서 이제 그런 게 나타나게 되면 이제 그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자, 그리고 1년운, 1년운에서 1년운에는 하나 나타났다고 하면 무조건 1년이죠. 예, 두 개 나타나면 2년, 세 개 나타나면 3년, 4년, 5년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것도 대운하고 똑같습니다. 예, 좋은 게 나타나면 좋죠. 나쁜 게 나타나면 여러분들을 괴롭힙니다. 뭘? 몸과 마음을 괴롭힙니다. 네, 여러분 몸과 마음. 그리고 요 밑에 월운에도 똑같이 똑같습니다. 이게 나타나면 하나가 나타나면 한 달이잖아요. 두 개 나타나면 두 달, 세 개 나타나면 석 달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나쁜 게 나타나면 여러분들을 괴롭힙니다. 자, 이제 좋은 운과 나쁜 운이 우리한테 어떤 작용을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았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도대체 이 좋은 운과 나쁜 운이 뭐야? 그 실체가 뭐야? 이제 여러분들이 그게 궁금하죠.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요 사주에서 흔히 말해서 이제 재운, 관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재운이라고 그러면 정재, 편재, 관운이라고 그러면 정관, 편관. 이제 이거의 별명이 재운은 욕심, 욕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관우는 별명이 욕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욕망.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는 어쩌면 이 재운과 관운, 그래서 욕심과 욕망이죠. 네, 욕심과 욕망 때문에 우리 몸이 무겁고 고달프고 힘들고 마음이 괴롭고 슬프고 화가 나고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살면 좋다 그러는데, 아이 세상살이에 욕심 내려놓고 욕망 내려놓으면 뭐 어떻게 이슬만 먹고 살아란 말입니까? 산에 가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막 살아란 말입니까? 욕심이 있어야지 돈도 벌고 돈을 벌어야지 뭐 집도 사고 그다음에 차도 사고 그리고 처자식들 또 먹여 살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욕심 다 내려놓고 정말 뭐 힘들고 어렵게 살아라. 아니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세상살이가. 그리고 욕망을 내려놓고 살아라. 그러면 아니 힘이 없으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괴롭히고 그러면 어쩔 겁니까? 그럼 이 자가서 한 대 치어박히고 저 자가서 치어박히고 이래 살 수는 없잖아요. 그 때문에 우리가 힘을 가지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살면 좋다는 거는 다 아는데 아유, 예, 내려놔지지가 않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적당하게 해야 됩니다. 적당하게. 뭐든 과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과하면 안 됩니다. 자기 사주에 재운이라고는 치꼬리밖에 없는데, 이런 사람들이 막 욕심을 내가지고 돈돈돈돈 하면 돈이 들어오죠. 예, 물론 들어오죠. 들어오는데 그 들어온 돈이 화근이 돼가지고 몸에 병이 생긴다든지 집안에 일이 생긴다든지 막 문제가 막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관운이라고는 치꼬리밖에 없는데 뭐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힘을 가졌어요. 이제 그렇게 힘을 가지고 난 뒤에 하고 나면 이제 올라갔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려오게 되죠. 그힘 때문에 그 권력 때문에 또 내한테 또 다른 괴로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뭐 이런 예는 아니지만 이제 옛날에 살던 그 동네 근처에 보면 이제 이렇게 다리가 나아졌습니다. 다리가 이제 원래는 뭐 이제 이쪽이 이제 아주 별볼일 없는 그냥 막 아주 땅값도 되게 싸고 하는 이제 그런 땅이었었어요. 이제 근데 거기에 다리가 딱 나아지면서 이제 이쪽 땅값이 폭등을 해요. 폭등을. 그리고 거기에 사는 사람 중에서 내 친구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제 친구가 한명 있었는데, 그냥 쫄쭈해. 그냥 그 땅이 막 땅값이 폭등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부자가 됐어요. 뭐이 몇십억 대 부자가 갑자기 된 거예요. 예, 갑자기.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친구한테 뭐좀 술도 그냥 갑자기 이제 부자가 되어놓으니까 뭐 이제 술도 사고 뭐 그것도 그냥 써지 말고. 좀더 좋은 거 이런 것도 이제 여러 번 제가 얻어먹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친구랑 이렇게 이제 술 한잔 하면서 막 하고 나니까 아니 그냥 편하지가 않아요. 얼굴이. 그리고 막 괴로워합니다. 괴로워가지고 이제 그리고 뭐술 한잔 얻어보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들어줘야 되죠. 그러니까 많이 들어보니까 이제 자기 그 동네 앞에 큰 다리가 생겨가지고 이제 동네 이제 부자들이 뭐 몇십억 대 부자들이 막 갑자기 억수로 많이 생겼는데 한 20년 지나고 나니까 지금 성한 사람이 별로 없답니다. 이제 그분들이 다 졸부가 된 거죠. 이제 왜 성한 게막 고급 차 사가지고 운전하다가 사고 나가지고 이제 뭐 다리 뭐 다치고 어깨 다치고 뭐 다치고 해가지고 몸은 멀쩡한데 이제 거의 뭐 이렇게 중환자처럼 이렇게 지내는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뭐 이제 돈이 또 많다 보니까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해가지고 또 병든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뭐 가정이 뭐돈 때문에 찢고 뽑고 해가지고 가정이 풍지박산 난 그런 사람도 있고 해가지고 자기 동네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도 상한 사람이 없답니다. 이제 이런 거 제가 보면서 이제 이 사주도 마찬가지예요. 사주에 이제 재운이 없는 사람들이 돈이 많이 생길 수가 있죠. 예, 생기면 그 돈으로 인해 가지고 풍파가 생기고 관운이 없는 사람들이 벼슬이 너무 높아가 버리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사주를 보면서 세상에 나쁜 운을 우리는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쁜 운을 줄일 수 있는 거죠. 그 줄이는 방법은 자기 분수껏 사는 거예요. 너무 욕심내지 말고 어느 정도 욕심은 내야 되죠. 그래 먹고 살거 아닙니까? 그리고 너무 욕망을 가지지 말는 게. 근데 어느 정도는 해야죠. 그래 남한테 안 짓밟히고 무시 안 당하면서 살거 아닙니까? 그래서 적당하게 자기 분수껏 하는 거. 그게 진짜 이 공부하는 목적이 아닌가? 이 공부를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적당하게 이렇게 할수 있는 거. 이제 저도 요즘은 이제 욕심도 많이 내려놓고 욕망도 많이 내려놓고 그리고 노래 가사 같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그래도 마음속에 한 가닥 잔잔한 욕심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역할 이거를 잘 이제 전달하고 싶은 제가 이제 좀할 때부터 이제 4살, 5살 때부터 이렇게 배운 거예요. 예, 그리고 강의는 옛날처럼 그렇게 잘하지는 못합니다. 이제 안한한 10년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이렇게 한참 때야 좀 했습니다. 강의를 사람들이 와 이렇게 할 정도로 이제 했는데 한 10년 정도 안 하고 나니까 요즘 다시 하라고 그러면 와 이거
진짜 식은땀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는 뭐 제가 옛날처럼 다시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근데 옛날에 이제 제가 한참 때 제일 잘할 때 그때 강의를 녹화해 놓은 게 있습니다.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350시간 패키지 아주 체계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머리 한참 돌아갈 때 이제 쓴 책들이 있어요. 그 책들 한 7~8권 됩니다. 예, 이제 그래 요즘은 이제 그 책 하고 그다음에 그 강의하고 이제 요거 이제 사람들한테 이거 가지고 공부해 봐봐 아주 체계적으로 잘 돼 있어 이제 그런 일을 합니다. 이제 예전처럼 강의 뛰라고는 못 하겠어요. 그 영화 보니까 세계 챔피언이 권투 세계 챔피언인데 이 사람이 이제 무슨 뭐 자기 부인이 이제 교통사고 나가 무슨 사고 나가지고 죽어버리고 그러다 보니 그 충격으로 이제 막 술 먹고 마약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거의 폐인이 됐어요. 예, 그래 했는데 이제 왕년에는 세계 이거 챔피언이죠. 근데 이래가지고 뒷골목 가다가 이제 뒷골목에 이제 동네 그 저 양아치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지나가다가 이제 동네 이제 깡패죠. 예, 동네 깡패가 아, 근타 한번 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뭐, 술도 한잔 먹고, 막, 기분도 나쁘고, 그래가지고, 한잔 하다가, 이래 한판 붙었다가, 직설하게 얻어터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년에 한참 잘 나갈 때는 세계 챔피언이죠. 하지만, 이제, 이렇게, 그, 링에서 내려오고 난 뒤에, 이제 운동을 안 하고 나니까, 동네 깡패들한테도 얻어터집니다. 예, 근데 그런 걸 보고, 저도, 왕년에는 좀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지금 다시 강의하라고 그러면, 요즘 뭐,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들, 와, 내가 도저히 따라갈, 그런, 이제, 자신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옛날에 해놓은 거, 그거 가지고, 그래도 이제 열률이란 건 있잖아요. 예, 그래도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저렇게 하세요. 이제 이렇게 자문해주고, 친구가 돼주고, 뭐 이런 거는 옛날보다는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예, 옛날에는 뭐 그런 거 없었죠. 공부 타면 이것도 몰라? 이래가지고 여단치고 했는데 지금은 뭐 그런 말 안 합니다. 천천히 하세요. 조금만 하세요. 너무 한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지금은 많이 이제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가 됐어요. 예. 아 실제로 또 손자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옛날만큼 빠릿빠릿하지는 못해도 사람들한테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옆에서 자문해주고 도와주고 이런 거는 옛날보다는 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 그거는 내가 욕심을 좀 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동영상 촬영을 하는데 이게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한번 촬영해 놓으면 이게 한 10년 정도는 쓰거든요. 그러면 누군가 이 동영상을 본다 그러면 제가 이런 마음으로 동영상을 만들었고 옛날에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만들었고 지금 제가 유튜브 영상 만드는 것도 이제 그런 마음이다 하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좋은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좋은 인연으로 또 좋은 친구로 오랫동안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자꾸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도 표현을 해줘야죠. 좋아요 이거 한 번씩 눌리시고 그러시면 좋아요, 구독 이런 거 눌리면 좋다고 그럽니다. 근데 싫어요 눌리지 마세요. 아, 나 누가 한 명이 막 계속 싫어요 이렇게 눌리는데 뭐 짜증 안 납니다. 여러분들 그거 눌린다고 뭐 제가 짜증 이제 옛날에는 뭐 조금 화가 나고 짜증 나고 이랬는데 지금은 뭐 싫어요 눌리든 좋아요 눌리든 뭐 그런가 이러는데 그 좋아요는 좋더라고요. 네, 좋아요는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